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키보드와 정관장 황진단의 플레이오프입니다. 박민규 선수 이제 출기 마지막인데요. 박민규 선수가 2교환을 하고서예요. 네. 2교환하고 2일 때 쌍입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자 호구를 뒀고요. 이렇게 물러선 장면입니다. 이수는 뭐 이제 쉽게 드는데요. 이러고 그냥 받아요? 나가서 끊을 거라고 예상하셨었나요? 뭐 저는 뭐 여기를 좀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안 하고 침착하게 두네요. 물론 뭐 이 자리도 흑에게 손이 돌아오면 사방이 넓어집니다. 네. 백도. 30초 하나. 자. 그러면 이제 흑도 이제 변해서 버티는 수가 좀 더 있을지 봐야 돼요. 집으로. 아, 버티네요. 교환만 해놓고 둔다면 집으로 상당한 득이고요. 백도 받아주고 싶지는 않죠. 네. 마음 같아서는 여기 당장 결행하고 싶은데요. 여기저 침당하고 네. 받아줍니다. 여기 오고 치면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받아두었고요. 참을 수밖에 없는 거군요. 자, 이제 여기를 어떻게 지킬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켜야겠죠. 날일자로 좀 이렇게요. 네. 근데 여기는 네. 여기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아, 그럴 수가 있군요. 남아 있는데도 일단 모양이 뭐 당연히 이 형태가 좋죠. 여기는 이렇게 두면 나중에는 뭐 이렇게 되고 뭐 따로 살거나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또 해결이 되는 자리이고요. 네, 일단은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글쎄요, 우변에 다섯, 어깨 여섯, 짚어서 들어갔던 장면부터 여섯, 지금까지는 점수 변동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100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럼 흙 쪽에 점수가 갔을까요? 예, 약간이라도요. 여기가 뭐 흙이 깰 만큼은 다 깼거든요. 네. 3% 다시 김명훈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6-4. 30초 하나, 둘. 김명훈 선수가 여기서 타겟을 잘한 겁니다. 예. 지금 이 백의 이 외세가 그렇게 쓸만한 데가 없어요. 흙 세 번 남았습니다. 약점을 노릴 만한 자리가 안 보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반민규 선수도 일단 집으로 가는 거죠. 이곳을 깨야지 집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받아주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곳에 이제 흙집 이제 크게 안 나죠. 이곳만 이제 돌파가 되면요. 자, 근데 김명훈 선수가 쉽게 해줄까요? 안 해주죠. 손이 빨라졌어요, 갑자기. 흔들긴가요? 끊으면요. 단수 치면요. 다시. 아, 지금 축이. 아, 축이 안 되네요. 그렇죠. 나오게 되면 이 축이 안 되면 맞복이죠. 네. 이 결과는 안 되고요. 늘어야겠네요. 있고 뚫을 때 30초 하나. 이거 이곳에서 젖히는 넷, 다섯, 맛이 좀 있어요. 여섯, 단수 치는 것이 남아 있죠. 여덟, 아홉.
지금 우변도 다 두었으니까요. 반상에서 좌변 남은 거잖아요. 네네. 6대 4 정도면 좀 쉽게 정리해도 흑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되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된다고 하고요. 받을 수도 있는. 제가 보기에는 김영선도 다 잡으러 갑니다. 지금 먼저 붙였죠? 안영이 안 나오는 건가요? 지금도 막으면요. 있고 여기 받을 때 이제 이곳을 찝고 이곳을 그냥 단수 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 살았나요? 또 못 살았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오 네. 위기예요. 왜냐하면 공도가 안 나오는데요. 지금 박민규 선수가 엄청 잘 둬도 살까 말까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하죠? 입구자 같은 거 없나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요. 이러고 마지막 하나 둘 이러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다섯 살긴 여섯, 산 건가요? 일곱 이건 살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엉망됐는데. 네 상변도 신경을 써야 하는군요. 박민규 선수의 주특기가 이 좌변에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대위기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 가지 이제 믿는 것은 이곳을 나오는 이제 똑같이 된다고 봤을 때요. 아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요? 마지막. 여길 끼우네요 또. 끊고 둘 때 받아야 되죠? 네. 이곳을 젖혀서 버리겠다는 얘기네요. 이곳 젖히면 반대로 젖혀서 이 그림은 막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뭐 늘거나 젖히거나 해서 버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버리겠다. 빈 삼각까지 못 버틸까요? 여기 꼬부려서. 아 여기요. 네. 밀고 들어가면 어차피 막을 때 치중 가는 게 있어서 맛은 어차피 상당히 나쁘거든요. 비슷하게 당하는 건가요? 네, 맛이 나빠서요. 자, 국가대표 팀에서도 버리는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젖혔을 때 가만히 빠지는군요. 네, 뭐 빠지는 것이 정수일 것 같고요. 네. 지금 백이 이 얘기로 한 칸 뛴 것은 이제 젖혔을 때는 그 백이 둔 자리로 이 얘기로 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백이 잘 버린 건가요? 글쎄요. 지금 뭐 박민규 선수가 생각하기 힘든 작전을 들고 나와서요. 아, 잊지 않고 밀 수도 있다. 근데 거의 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돌리는군요. 누가 좋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성훈은? 글쎄요, 이게 이 작전이 과연 백이 득이 있을까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말이 돼요,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백이 득이 있을까요라는 얘기를 하시자마자 흑이 방향을 틀었어요. 지금처럼 이제 국가대표팀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버티겠다는 얘기고요. 이 그림으로요. 지금 저기 2선 밀고 들어가는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진짜. 왜 기가 막힌 자리죠? 받을 수가 없어요. 저기 들어갔을 때. 그냥 못 막나요? 네. 막음 또 끊기는 게 있어서요. 너무 괴로워요. 네. 거의 뭐 저기 밀려고 젖힌 것 같아요. 지금 수는. 근데 바둑이 유리했던 것 같은데 아예 끝을 보려는 건가요, 김영훈 선수? 뭐 일단은 뭐 어려워지게 되겠네요.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다 잡으러 가는 그림을 김명훈 선수가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는 이제 김명훈 선수의 스타일이 확실히 나오는 장면이고요. 오늘 많이 참기는 했었어요. 네, 여기서 뭐 보통의 기사들 한 열에 아홉은 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 대단하네요. 여기를 젖히는 기백은 정말 받아주면 뭐 몇 집 득일까요? 한 15집 이상 득일 것 같아요. 하나, 이걸로 끝이거든요, 여기는요. 셋, 말도 넷, 안 되죠. 다섯, 여섯, 받아줄 순 없어서 바로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빈상각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두는 수는 여기를 나오는 순간 맞보기로 대책이 없어요. 네. 축이죠, 이것과. 형태가 흙도 그렇게 좋은 형태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금기시 되는 행마이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여기를 이을 수도 없죠. 지금은 장문을 씌워서 이곳을 당한 다음에 10초, 하나, 둘, 대망의 이 자리를 맡기게 되면 네. 한 게 없어요. 다섯. 지금은 단수를 치면 뭐 밀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곳을 둘 때 이곳을 또 밀고요. 이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아, 바둑이 상당히 좀 급박해졌습니다. 그래도 흙이 유리한 싸움이기는 하겠죠? 흙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여기만 밀 수 있으면 네. 여기 너무 집착하나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도 넉 점 잡고 일곱, 갔으면 여덟, 어? 지금 돌이 어? 아, 치우면요? 이게 뭐죠? 막히는 자리는 백이손이 가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수예요? 아, 김명훈 선수 씌우는 거 못 봤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가 나온 것 같은데. 김명훈 선수의 쓴 웃음. 지금 여기는 여기를 밀기 위해서 네. 이거를 보고 든 수인데 지금 여기 백이 막아요. 그리고 백이 막으면 지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를요. 왜냐면 여기를 막혔을 때 이거 한 점 끊어잡히면 여기 다 살아요. 이게 막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변화가 나왔어요. 김명훈 선수 같이 수읽기가 강하고 접근전이 강한 선수도 실수가 나오네요. 어이, 충격적인 착각인데요. 네, 확실히 착각은.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은 많이 다릅니다. 아니 갑자기 집을 다 깼어요. 이어야 돼요. 나중에 또 다 당해요. 또 받아야 하나요? 열 집밖에 안 났어요 지금. 열 집, 스무 집 났고요. 그래도 아직 공격이 안 끝난 거 아닌가요? 지금 공격은 뭐 백이 뭐 사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35, 45, 집이 흙이 갑자기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마지막 하나. 자, 둘, 백은 이 셋, 중앙과 넷, 여기를 동시에 다섯, 지켜내야 됩니다. 여섯, 일곱. 그렇게만 여섯, 된다면 이 바둑은 박민규 선수한테 승산이 있어요. 일단 늘었죠. 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으면 최고죠. 여기 들어갔을 때 이 모양을 견뎌내야 됩니다. 네. 자, 박민규 선수 초읽기 마지막입니다.
꽃꽃이 세우고 상변을 바라보고 있는 박민규 선수. 아, 갑자기 바둑이 오리무중이 됐네요. 마지막. 흑이 분명히 하나, 편한 싸움이었는데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중앙까지는 받을 네. 수 없다고 봤네요. 여기를 젖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봤겠죠. 이걸로 미흡하다고 보면 더 여기까지. 아, 근데 이게 좀 위험하죠. 어, 역전됐어요. 역전됐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잡긴 잡았나요? 어, 끊는 것 정말 위험한 수일기인데 가네요.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잘 두다가 단 한 번의 실수였거든요. 근데 이 실수가 행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수가 나왔어요. 너무나도 큰 착각이었군요. 어, 근데 지금 끊는 수 위험하지만 일단은 승부 호흡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백이 이런 것 최소한 붙이는 것만 돼도 여기는 마지막 전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둘, 임시 셋, 방편을 하고 여기 두게 넷, 되면 백이 위험해요. 여섯, 아, 이 전투 어떻게 되나요? 좌변의 흑의 실수로 역전이 됐다고는 하지만 중앙 승부인 것 같네요. 네, 지금 중앙을 봐야 돼요. 중앙에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밀었을 때가 문제인데요. 네. 분명 흑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선수가 될 것도 같기도 하고요. 네. 하나, 국가대표 둘, 검토하는 거 한 번 더 봐야 할까요? 네네. 네. 지금 뭐 민원수까지는 네.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여러 변화를 그려보고 있을 텐데 박민규 선수 손 바로 나옵니다. 어, 지금은 바꿔치기까지 보는 거예요. 어디 바꿔치기요? 이곳 다 잡히고요. 여기 다 잡는 거죠. 그러면 여긴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요. 돌의 개수는 일단 100이 더 많이 잡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개가를 해봐야겠죠. 집이 너무 커가지고 빨리 개가를 못 하겠는데요. 여기가 다섯, 네. 스물둘, 서른, 서른둘, 아흔둘, 오십둘, 65 정도가 났네요. 75, 90, 여섯, 열, 열다섯, 열여덟, 스물, 스물여섯, 서른, 서른넷, 마흔, 마흔여섯, 오십여섯, 육십여섯, 칠십, 팔십, 개가가 되네요. 백 쪽이 더 많은가요? 85 정도네요. 근데 지금은 느는 것이 아니라 위로 뒀죠? 네. 아, 국가대표팀도 이 변화를 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이 우변의 열세점을 살리고 막았을 때 끊는 변화인가요? 네. 30초. 지금 여기서 이제 살리고요. 둘, 네. 이렇게 두고서 넷. 이렇게 둘 때 여기를 지금 돌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 붙이면은 선수가 되면 다른 선수가 건가요? 되면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수가 되는 상태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 젖히는 수가 이제 성립을 안 하게 됩니다. 방비가 됐군요. 이렇게 따라 나가서 이제 비기 되는 형태가 되죠. 네. 절묘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 밀어두는 건 안 되나요? 붙였을 때. 막는 게 안 된다면 밀어둬야죠. 아, 근데 국가대표팀은 다시 지금 어디 둔 거예요? 여기 젖혔네요. 그럼 잡 잡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이 석점 잡았습니다. 우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건가요? 여덟 어 석점을 안 잡아요? 국가대표팀 다시 또 새로운 변화 그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그런데 거의 잡은 거랑 마찬가지
가지라고 봐야겠죠. 뭐 여기를 한 수 두게 된다면 또 네. 돌이 오니까요. 근데 살려 나가는 이렇게 안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못 봤을까요? 설마. 아니 붙여서 아니 지금 왜 안 잡았죠? 지금 이 수는 그냥 막으면 여기를 돌려쳐서 이 돌려치는 형태가 되는 순간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선수로 살아가요. 중앙이 끊기는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봐도 끝났어요. 중앙을 끊어서 흙이 살리면 여기에 젖혀서 둘. 전체가 다 잡히죠. 아,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그럼 마지막 한 번 아니 왔습니다. 지금 여기를 단수 칠 수밖에 없죠. 나가는 수는 어차피 살리는 수가 선수예요. 또 받아야 네. 됩니다. 네. 그럴 때 여기가 남아 있어서 안 되고요. 지금 곤란한 것 같은데요. 여기를 단수 치면 어차피 살아가서 여기를 받아야 되는 거면 여기 수가 너무 없어요. 그쪽 못 지킬까요? 네. 상중한 쪽 단수만 네. 쳐두고 네. 다섯. 일단은 지금 국가대표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뭔가 여기를 둘 때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 이을 때 이런 데를 먼저 어 근데 지금은 중앙 끊었는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곤란하게 됐죠? 제가 보기에는 김명호 선수가 완전히 수읽기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팀 변화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금은 여기를 받는 것이 선수가 안 되고요. 네, 상변 붙여놓는 변화 하고 졌지요. 아, 여기가 졌지요? 선수가 되면요. 어? 이거는 중앙 들어간 거 아니에요? 중앙이 살려 나올 나가도요. 수 있나요? 미는 것까지 다 선수예요. 근데 지금 늘어준다고 해도 젖힐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은 살리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국가대표팀처럼 밀까요? 밀면 이었을 때 뛰고 밀면 하지만. 하나. 근데 이건 수가 몇 수 없어서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아 여기 뛰어요. 아홉. 아 너무 어렵네요. 지금 이 그림은 폐 형태 나오나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약간 남아 있긴 한데요. 어, 김명 선수도 일단 중앙이 어떻게 나갈지를 보는 거고요. 나가서 끊는 거. 네, 끊는 것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아, 지금 그 사활을 봐야 돼요. 상변이 살아있는 안형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여러 대가 선수가 되면 뭐 100%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활은요. 아, 물론 그 주위가 완벽하지가 않아서 잡힐 또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물어보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자, 중앙뿐만이 아니라 상변까지 읽어야 다섯, 하는 바둑이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로 열심히 싸워가는데요. 과연 마지막 집중력 누가 더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박민규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플레이오프 1차전 3국입니다.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자, 박민규 선수와 김명훈 선수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김명훈 선수가 쉽게 갈 수 있었던 바둑인데요. 네. 지금 큰 착각이 있었었거든요. 네, 큰 착각 이후에도 지금도 수율기가 그렇게 평소만큼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흔들리는 네. 장면이 좀 있었나요? 지금 중앙 이 수일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평소만큼 날카로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강한 선수거든요. 일단 상변의 형태는 백이 살아 있는 걸까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지금 넷, 이렇게 다섯, 여섯 두면 여기를 넘어가는 것은 뭐 쉽게 살아 있죠. 치바 뜨면 네. 지금 치바 다야 돼요. 네. 바둑의 심각성을 두 선수의 머리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머리가 이렇게 들어와도 상대는 바둑판 마지막, 전체 다 보이나요? 둘, 뭐, 셋, 넷, 글쎄 머리가 다섯, 여섯, 웃긴 말이죠. 네, 방송에서는 화면에서는 가려지니까 네. 그런데 그쵸. 선수들은 대국하는 선수들은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 상당히 불편해요. 이렇게 머리 내밀기로 유명한 선수가 예전에 치우진 선수가 네, 있었거든요. 반을 넘게. 제가 치우진 선수하고 한 17살 때부터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불편해요. 네.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기에 제 벽면에서 이제 하변이 잘 안 보입니다. 아, 그 정도군요. 네. 너무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렇다고 같이 넷. 머리를 내밀어서 반대쪽으로 밀 수도 없고요. 박치기인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앙드레긴 선생님의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내미는 것은 이제 매너상은 참 좋은 행동은 아닌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둑에 몰두하다 보면 조금 그렇게 되겠죠. 예전에 그 루이 나이웨이 선수도 좀 바둑판 앞으로 좀 머리가 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네. 심취하게 되면 바둑에 마지막. 그런 습관들이 좀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이 정도 나오는 선이라면 이 정도는 괜찮죠. 근데 반이 좀 넘어오게 된다면 네, 그거는 거군요. 그건 안 돼요. 자, 중앙에서 김명훈 선수가 그냥 미는 방법으로 끌고 나왔거든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잘. 흙이요. 예. 네. 뭐 밀어도요. 뭐 이렇게 받아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변의 백돌은요. 그러니까 여기만 마지막, 봐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 여기가 만약에 넷, 다섯, 있는 여섯, 것까지 선수가 근데 지금 뭐 이거 여덟,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늘어서 받아도 되겠는데요. 여기가 만약에 네. 이렇게 이어져도요. 지금 선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받는다고 치면요. 이거 선수 안 되면 여기 잡으러 가면 말도 안 되거든요. 다음 수가 안 보입니다. 바꿔치기도 아니에요. 못 잡아요. 네. 뭐 잡을 수는 있네요. 바로 단수인가요? 근데 이거 잡아서 될까요? 작아 보이는데요. 둘, 셋. 넷, 다섯. 박민규 선수 지금 개가 하는 것 같아요. 바꿔치기 보는군요. 네네. 개가 진짜 빠르거든요. 박민규 선수. 있는 거 선수가 되면 상변이 걸린다는 여기 걸린 거 아닙니까? 거네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물론 백도 여기가 선수긴 하지만 이거
치봤고요. 넘어갈 때 여기를 파워하면 아. 못 사는 형태 같아요. 네. 예, 네, 지금 못 살아요. 자, 바꿔치기로 중앙 1단락이 됐습니다. 바로 바로 손이 나오네요. 이 그림은 백이 잘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가치만 따져도 여기 7, 18집 벌었거든요. 백이 따낸 것만 해도 지금 14집이에요. 박민기 선수의 손길이 좀 가벼워 보이거든요. 개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10, 15. 붙이는 수까지 되나요? 그러면 여기 집이 일단은 다섯 집으로 보겠습니다. 20, 30, 48, 50, 56, 60집 정도 보고요. 100집은 8, 10, 13, 16, 26, 30, 32, 34, 44, 46, 48, 49, 53, 58. 이 덤이 안 나오는데요. 이거는 반면 승부인데요. 여기도 있죠. 예, 네, 지금은 그렇다고 좌변이 아까 다섯 집 봐주셨는데 열 집이 날 가능성 여기요. 네. 여기는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 선수니까 없는 거죠. 네.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덤이 안 나와요. 예. 자, 계속해서 흑이 리드했던 바둑이었는데 단 한 번의 실수, 그 실수가 너무 컸네요. 네, 여기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이 멘탈이 단시간에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수일기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네.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를 조여가죠. 약간 근데 끊는 것은 그냥 단수 쳐서 잡아서 큰 문제는 없네요. 이제 양팀 검토실에서는 다음 대국 준비를 네. 위해 분주하게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움직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7대 3까지 벌어졌습니다. 역전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젖혀서 응수를 하네요. 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둬서 하나, 여기를 끊는 것은 단추서 통째로 넘어가거든요. 넷, 다섯. 그러면 그냥 한 점을 잡아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이네요. 박민규 선수가 형세 판단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미 개가는 확신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 전에 이희성 위원이 계산을 7초 만에 하는 걸 봤는데 이성 위원이 인정할 정도면 박민규 선수도 대단하다라는 얘기네요. 저번에 진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 준플레이오프 1국이었던가요? 박정환 선수하고 박영훈 선수 대국인데요. 네, 그 마지막까지 어려웠었죠. 네, 반집 승부가 났었고요. 사실은 나중에 끝까지 어려웠는데 그 개가를 완벽하게 하더라고요. 네. 이 선수는 뭐 하나,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호구치겠죠. 네, 지금 네. 가장 큰 자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면 패로 버티기도 좀 어려워요. 지금 바둑이 백이 우세하기 때문에요. 자, 이제 티브로드의 남은 선수는 박정환 선수와 2차 강유택 선수가 남았죠. 두 선수 모두 안 보입니다. 네. 정한 선수가 검토실에 왔네요. 숨어 있었군요. 네. 뒤에. 자, 박정환 선수의 모습 보이고요. 강유택 선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4국 준비하는 건가요? 그럼 4국에 나오겠는데요. 자, 정관장 황진단에서는 이창호 선수와 박진솔 선수 남았는데 박진솔 선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박박 대결인가요? 그렇게 되면 정관장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박정환, 박진솔 선수의 대결이라면요? 네, 지금 이 상대전적으로만 봤을 때 만약에 박진솔 선수하고 강유택 선수가 본다면 지금 전적으로 봤을 때는 3대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관장 입장에서는 이창호 선수하고 강유택 선수가 하나, 붙는 것을 원할 겁니다. 네. 그 대결은 상대전적이 4대4예요. 일곱.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박박 대결이 성사가 돼서 네. 5국 가면 이창호 선수와 강유택 선수의 네. 대결이거든요. 돌 던지네요. 돌을 선언합니다. 돌을 걷었습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 입장에서는 다음 오더 열심히 계산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할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티브로드 오더가 과연 확정이 돼 있었겠죠? 그런데 박정환 선수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뭐 비행기도 많이 자주 연착이 되고요. 네. 확실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국에다가 저는 그래서 네,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했었는데 어제 그 정관장의 김영상 감독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네. 뭐 정관장 황진단 그동안 포스트 시즌 거쳐가면서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요 항상 이 김영삼 감독님의 주머니에 종이가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그 데이터 빼곡하게 적혀 있고요 상대 전적 빼곡하게 적혀 있고요. 네. 정말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오더를 제출하는 그런 감독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박정환 선수가 5국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네. 지금 4번 타자는 누가 돼야죠?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누가 돼야 되죠? 4번 타자가 누가 돼야 되죠? 박정환 선수하고 박진솔 선수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네. 아까는 저 이상훈 감독님 손에 들어 있는 게 오더 제출이거든요. 네. 저 오더 제출지에 과연 어떤 선수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박정환 선수가 만약에 5국에 나온다고 예상된다면 정관장 팀으로서는 4국에서 이창호 선수를 내보내야 됩니다. 이창호 선수를 네, 그렇죠. 내보내야 하는군요. 잠깐 그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팀의 강유택 선수하고 상대를 해야겠죠. 강유택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상대 전적에 있어서는 강유택 선수가 3대0인데요. 네, 3대0이에요. 앞서고 있어요. 그럼 박진솔 선수가 박정환 선수 만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관장 황진단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박정환 선수 5국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5국이라고 예상을 네. 하고요. 근데 진짜 4국에 나오면 어떡하죠? 이렇게 했는데. 지켜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박민규 선수의 승리. 티브로드에게는 정말 큰 승리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단비 같은 승리입니다. 정말 어려운 바둑을 이겨냈어요. 플레이오프 1차전 연장을 시켜주는 박민규 선수.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단 한 번의 찬스를 제대로 살렸습니다.
앞서 이희성 해설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이 두 팀의 승부는 3차전까지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하고요. 역시 3대0으로 끝나지는 않네요. 네. 자, 이렇게 티브로드에서는 박정환, 강유택 선수, 그리고 정관장 홍진단에서는 이창욱, 박진솔 선수 네. 남았는데 저희가 계속 뭐 얘기를 나눴지만 그렇죠. 정말 모르겠어요. 뭐 어떤 선수가 네.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승부 뭐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렇죠. 지금 박진솔, 지금 딱 전해진 소식으로는 박정환 선수하고 네. 박진솔 선수가 결정이 됐다고 하네요. 검토실에 있던 선수들이 만나는군요. 네, 박정환 선수가 사국에 나오네요. 근데 이 정해져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감독님께서 좀 틀으셨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틀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환 네. 선수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을 수도 네, 있겠군요. 약간 바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티브로드와 정관장 황진단 다음 4국에서는 박정환 선수와 박진솔 선수가 만났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볼까요? 박정환 선수, 박진솔 선수.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정관장이 오더를 그래도 잘 냈습니다. 박정환 선수에게 박진솔 선수 붙이는 게 훨씬 나았거든요. 네. 5국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이어지는 승부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